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 TV를 통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석쌤 만쌤입니다. 우리도 뭐 제스처 같은 걸 한번 해볼까 인사. 제스처? 준비해 놓은 게 사실 이게 있어. 나 몰래 또 뭐를. 아니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아니 뭐 석쌤입니다. 너무 저거 수욱 선생님을 완전 다르죠. 수욱 선생님 두 손 쓰고 한 손 쓰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왜 아 나는 석쌤이니까 희옷을 이걸로 받는 거고. 저도 성만이에요. 희옷이 들어가요. 성쌤이요. 성쌤. 성쌤. 성쌤은 좀 그렇잖아. 만쌤이니까 미음을 만들어야지. 괜찮잖아.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본격 그림 대결 방송 화투. 그림화 싸울투. 싸울투 맞아요? 전투투? 오 싸울투 맞네. 그림화 싸울투. 그래서 화투! 여기랑 하면 되지 여기. 여기.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재 짠! 명쌤 이거 뭔지 아시나요? 페어그립.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 석쌤과 화투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대결에 앞서 각자 준비한 대결 재료를 꺼내봐야겠죠? 패스 물감이에요. 아 물론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파스. 패스. 패스 합시다. 짜잔. 잘못 가져왔네. 아이패드. 사기 아니야. 지금부터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같은 경우는 뒤로 가기 혹은 지우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뒤로 가기가 돼요? 되죠. 뒤로 가기 최고. 뒤로 가기 짱! 네. 요 두 손가락으로 따닥 하면 뒤로 가기. 페널티를 좀 어떻게 진 사람 페널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이 대결에서 패배한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주자. 그렇죠. 뭐 다음 대결에서는 왼손으로 그려. 이게 너무 안 맞아. 왼손으로 그려. 아 좋아요. 아 참 이거 그림 다 그린 다음에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누가 이겼는지 투표를 해주면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겁니다. 다음부터는 네. 그 이제 페널티나 소재도 추첨을 통해서 좀 고르도록 하고. 어 좋은 생각이에요. 골무 끼고 그림 그리기. 골무 골무 뭐 어디 엄지손가락. 뭐 그거는 그거 끼는 사람 마음대로 어디든 골무를 끼면 돼. 오른손에. 아 오른손. 오른손잖아. 왼손잡이야. 오른손.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골무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골무로 합시다. 우리 석쌤 골무 낀 모습을 다음 주에 한번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투명체 그리면서 저는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덩어리가. 덩어리가. 투명체가 덩어리감을 잡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투명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양감을 놓치면서 그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투명체도 아무리 투명하다고 해도 충분한 양감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찾아주면 좋냐면 어둠이 맺히는 모서리 부분 있죠. 부품과 부품이 결합됐을 때 뒤에 있는 부품이 비친다. 그런 부분에서 어둠을 찾아주고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꼭 살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밝음과 중간 어두움이 충분히 존재하는 투명체임에도 불구하고 평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하면서 연습을 해주면 충분히 투명체 마스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홍관 선생님은 투명체 마스터입니까? 요즘 7기 대회도 공모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과기대도 지금 공모전으로 바뀌었죠? 올해부터? 네. 근데 과기대가 발상형 기초 디자인이었는데 올해 공미대처럼 기초 조형 형식으로 변화를 했어요. 실기가 아예 바뀌었죠? 그게. 그렇죠. 이야기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첨가한다기보다는 어떤 조형물 그리고 학과 특성에 맞는 주제들이 일단은 공개가 됐어요. 주제가 총 3개 나왔죠? 공예과, 산업디자인과, 시립과 이렇게 세 가지 과에 맞는 주제들이 나왔는데 각각의 문제가 갖고 있는 해답이 조금씩 과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미생들이 어떻게 주제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주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표현이 아마 이제 막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천차만별로 그려질 것이라고 예상해요. 그렇죠. 과기대 이제 바뀐 실기 유형은 아마 이번 실기 대회 수상자들을 까봐야 아 이런 형식이구나 하고 좀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형식의 그림들이 선발이 될지가 일단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과기대 말고도 사실 다른 학교도 아마 조금씩 실기에 대해서 발바꿈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말쌤은 네. 우리 다같이 TV 컨텐츠 중에서 네. 어떤 컨텐츠가 제일 재밌어요? 재미요? 저는 수희쌤의 그림교실을 제일 잘 챙겨보는 것 같아요. 아, 잘 챙겨봐요? 그러면은 석쌤은 우리 다같이 TV에서 가장 재밌게 본 컨텐츠가? 아 저는? 네 완전 팬이에요. 아니 미숙쌤. 아 저 이유가 뭐예요? 아, 너무 재밌어. 뭐냐면은 나도 궁금했던 것들을 우리 미생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서 제 고민까지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미생이들이 궁금한 게 뭔지 가려운 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긁어준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김희숙의 효자손이죠. 효자손이요? 효자손이라고요. 숙쌤 효자손. 수자손? 아 이게 원래 이제 파스 물감만 쓰는 거 아니에요? 패스. 원하쌤. 네. 색연필 뭐 팁 같은 거 있어요? 색연필을 쓸 곳만 쓰지 않고 과장해서 쓸 경우는 굉장히 그 아마추어처럼 미완성된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딱 쓸 곳만 적당히 색연필이 이거 색연필이 사용된 부분인가? 라고 물음표가 지어질 수 있을 정도로 색연필과 수채화의 조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주느냐 못 이어주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쓴 듯 안 쓴 듯? 아 그렇죠. 그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거 그리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늘 하던 건데요. 만족하십니까? 자신은 있는데 네. 구독자들께서 네.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다가지TV 구독자분들 우리 미생이들이 과연 만생과 석생 이 두 선생님의 그림 중 어떤 그림을 선택하게 될지 댓글로 승자를 투표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패자는 골무죠? 골무를 끼고 그림 그리기.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석쌤 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